바로 올라가는 이유는 얘들이 콜을 받으면서 찍고 왔기 때문에 그냥 보일 때는 뭐 9.6인지 9.8인지 그렇게 보이지만은 도착하는 순간에 바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카데큐에 가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페리를 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는 조금 돌면 도는 대로 몇 푼 더 나오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0원, 2,000원 더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거는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팁으로도 그냥 몇백 원 안 되는 건 그냥 주고 나오면 편합니다. 남의 나라 와서 택시를 타는데 1,200원 따져가지고는 택시 타기가 힘드니까 편안하게 택시를 타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베시타스 이러네요. 여긴 프린스 아일랜드 라인이라고 돼 있고 페리는 들어왔고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려서 페리를 타는데 표 사는 곳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디서 표를 사는지 잘 보이지 않는데 찾아봐야겠네요. 표는 여기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줄을 서서 한번 사봐야겠네요. 카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해협은 말 그대로 좁은 바다라는 뜻이고 저기 건너편으로는 유럽 지역이고 지금 제가 서 있는 땅은 아시아 지구입니다. 배가 도착해서 사람들이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린 사람들이 이쪽 출구로 나가면은 이제 우리가 승선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뛰어 들어갑니다. 저도 따라서 들어가고요. 날씨가 더워서 3층 갑판으로 올라오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승객도 많지 않고 적당히 탄 게 분위기도 쾌적하네요. 저희는 카데큐이를 출발해서 점점 카데큐이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터키와 우리나라가 공통점이 있는데 두 나라가 다 반도 국가라는 겁니다. 반도는 영어로 페니슐라라고 얘기하는데 한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진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터키도 그런데 터키는 더 특이한 것이 반도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나톨리아 반도이고 하나는 발칸 반도입니다. 아나톨리아 반도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어지는 반도고 발칸 반도는 유럽 지역에서 이어지는 반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리안 페니슐라라고 부르고 있는데 한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에 반해서 터키는 육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시아 쪽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하고 그 다음에 유럽 쪽 반도, 발칸 반도에서 이어지는 3면 그래도 총 6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특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배는 유럽 지역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건너고 있는 이 바다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합니다. 해협은 영어로 채널인데 채널이란 말은 좁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은 북해에서 다시 마르마라 해로 마르마라 바다죠.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마르마라 해는 에게해로 이어집니다. 다시 그 에게해는 지중해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지형을 가진 나라가 터키인데 두 개의 반도로 구성된 나라일 뿐더러 흑해, 에게해, 지중해
이렇게 유명한 4개의 바다를 또 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형적으로는 상당히 아름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쪽으로 망망하게 보이는 바다가 마르마라 해로 이어지는 곳인 것 같고, 지금 저 멀리 보이는 곳이 구시가지입니다. 그 지금 아야소피아 사원도 보이고, 그 다음에 멀리 보이는 첨탑이 많은 것이 블루모스크 같습니다. 지금 이 배는 베시탁시, 그러니까 신시가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 아야소피아, 하기아소피아라고도 하는 아야소피아 모스크도 보이고, 또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블루모스크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는 신시가지 쪽에 베시탁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어선 같아 보이네요. 큰 배도 정박해 있고, 아무리 좁은 바다라고 해서 해협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바다의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는데 오히려 날씨가 저기 멀리에 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리가 놓여진 곳이 이 보스포러스 해협 중에서 가장 좁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리를 놓아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페리가 열심히 화물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들이박을 것 같은 기세로 달려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정말 600원인가? 뭐 600 몇십 원 정도 주고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여행의 묘미가 듭니다. 자, 배가 향하는 곳은 터키의 신시가지 쪽입니다. 물론 유럽 지역이고요. 이쪽은 저렇게 보다시피 고층 빌딩도 많이 있습니다. 수수깡 여사도 배를 타고 싶어 했는데 뭐 다음에 오면 되죠. 얼른 빨리 나서 같이 다닐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행 와서 몸이 아프니까 보는 사람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음도 아프고요. 제가 방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어디로 가는 배인지는 모르지만은 정박해 있는 페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요트 같이 보이고요. 아니면 뭐 택시 타고 갈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베시타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리는 쪽은 다르고 탈 때와 마찬가지로 다 내리면 또 사람들을 태울 겁니다.